자, 무무들. 네. 잘 지냈죠? 네. 자, 저희가 제가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됐네요. MC 용선, come on, come on, come on. 자, 제가 오늘은요, 저희가 또 이번 정규 앨범 첫 행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 알비떡 직원분들이 또 야심차게 준비를 했어요. 야심차게 준비한 게 무엇이냐 궁금하시죠? 네! 바로 Q&A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와. 자, 올라와 주세요. Q&A가 올라옵니다. 뾰로롱. 자, 저희가 이거를 직접 쓰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각자 두 개씩 골라서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한번 각자 일단 두 개씩 골라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겠어요. 자, 얼른 골라봅시다. 자, 얼른 고르세요. 여러분, 얼른 두 개, 두 개. 자, 혜진이가 제일 먼저 골랐으니까 혜진이 먼저 공개를 해볼까요? 오케이. 자, 일단 이거는 멤버들한테 궁금했어요. 동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떤 동물을 선택하겠어요? 왜요? 이 질문입니다. 네, 그걸 한번 대답해볼까요? 네, 자, 배르님. 아니, 너가 아니, 말해줘야지. 멤버들한테 궁금해서. 아, 무조건 내가 해야 돼? 한 명씩 그럼 다 같이 다 얘기를 해볼까?
아, 동물.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는데? 그죠. 근데 지금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네. 저는. 코끼리? 거북이? 저는, 아, 저는 독수리. 독수리요. 오케이. 왜냐면 사근 어때요? 사기요? 아, 사근 한 번도 제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날아서 좋아요. 맞아요. 날고 싶구나. 진짜 조류 쪽. 네. 아, 살짝 조류 나는 거. 그러니까 펭귄이나 이런 애들 말고. 참새. 아, 참새 귀엽죠. 아. 근데 참새는 살짝 좀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니요. 아침을 그렇죠. 밝혀주잖아요. 그렇긴 해요. 네. 참새도 좋긴 한데 싫은가 봐요. 저번에 오케이 독수리 노블레장에서 그 참새가 아. 그 약간 안 좋은 장면이 생각이 나서 새순이 새순이 아, 새순이가 근데 그 새순이 잡아먹은 게 독수리잖아요. 황조롱이 그때 조금 약간 마음이 안 좋았어.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피니언이요. 저도 새 아니면 다른 친구 하자. 어, 그래, 우리 같이 새 하자. 네. 조던진 어때? 아, 네. 뭐? 너 왜 동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그런 게 아니잖아. 어. 그냥 나랑 친구 하면 돼. 새, 새 아니면 아. 고양이요. 어, 오케이. 별랜이 저는 태어났어요. 응? 어? 태어나서 집에 있는. 스컹크. 방금 웃기잖아. 어, 잘 어울려. 네, 잠깐만. 뭐예요? 저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들. 아, 바공감? 응. 셋 중에 누구? 셋 중에 난 감. 나도 감. 오, 어, 너는 누구 할래? 너무 섭섭해야겠다. 누가? 온이랑 박이랑. 박이. 잘 몰라, 제일 잘 몰라. 아니, 헷갈리잖아. 왜 박인 줄 알아? 아, 대박. 둘이, 아니야, 둘이 바공감이 누구야? 이러는 거 같아. 이걸 물어봤을 때 줄임말 좀 그만 좀 해. 박공감이라면 모르. 제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아 진짜 정말 좋은 네임이야. 네. 진짜 달라요. 자 마지막 혜진이는 뭐가 되고 싶죠? 아 저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네. 멤버들의 답을 얻는 것만으로. 한소불범. 아, 아. 야 너무 귀여워. 알아. 아는데 나 춤이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냥 난 캥거루, 캥거루 돼서 너희 진짜. 야, 너 오늘 색깔도 캥거루다, 야. 어우, 무서워, 캥거루. 근데 저도 새가 좋은 거. 어, 지금 근데 좀 또 캥거루, 캥거루, 캥거루 오늘이네. 캥거루 오늘이네. 오늘이잖아. 아니, 이제 손톱도 길잖아. 오늘 좀 캥거루 입을래. 캥거루. 오케이, 여러분들 집 문 단단히. 무서워. 자, 일단 하나씩 일단 돌아가 볼까봐요. 네, 저희. 저는. 어, 좀 아픈데요. 이번 앨범 때 멤버들 머리 탈색했거나 스타일 바꿨던데 다들 머리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어, 이 질문은 살짝 이 질문은 민희가 조금 금기인데 근데 금기시 하는 질문 중 하나예요. 이 질문이 아 근데 울지 말고 근데 그 셋 다 똑같아요. 잠깐만요. 오늘 저희 오늘 공개된 영상에서 휘인이의 초록 머리를 저번 영상에서 진짜 초록이고 응. 이번엔 또 금발의 초록이고 아, 다 달라 색. 그게 또 이번에 사연이 있었어요. 네. 네, 그게 염색이 좀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색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초록색으로. 그래서 다시 네. 머리를 색깔을 빼느라 여기 노랗고 밑에 초록색이 됐다. 그래서 제가 시원하게. 제가 찾는 헤어샘을 추천했어요. 휘인한테.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원래 딱... 제가 제 찐머리가 이만큼 이 정도 길었었는데 다시 이 정도로 잘랐어요. 엄청 상해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슬픈 새드한 스토리입니다.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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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님 언니는 빗자루가 된 성함이 일단 뭐 하루 이틀 원데이 투데이 아니어서 굉장히 저는 익숙하거든요. 네. 오히려 제가 휘인이를 위로해주는 그런 지경에 어. 이르렀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베련이 구두닦이가 된 성함이요. 두 귀여워요 둘이. 어 그렇죠. 어, 저는 되게 오래 걸었거든요 그 길을. 맞아요. 저희는 좀 저는 그래서 오비 있나? 언니 이제 오히려 어두운 머리가 낯설 것 같아요. 맞아. 저 여기에 그게 있거든요. 그 노란 병아리 이름이 뭐죠? 새싹? 노란 병아리. 새병아리. 아니 근데 병아리 다 노래. 캐릭터. 아, 그 캐릭터 있잖아요. 아닌데? 스티치는 아니죠. 아니야. 노란 스티커. 캐리. 아니. 그 이름이 있어. 걔도 이름이 있는데 걔가 이렇게 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혜진이. 개처럼 이렇게 제 머리가 잘려가지고 여기 머리가 이렇게 서요. 이만해. 혹시 눈 이렇게 크네만 하는 거? 네, 이렇게 있잖아. 트위티. 트위티. 와. 트위티. 트위티. 여기 머리가 되게 잘 나왔던 거 같아요. 와, 스위티? 트위티. 그럼 병아리. 언니 이제 병아리야. 싫어. 병아리야. 싫어. 병아리. 싸우지 마. 싸워라. 싸워라. 자, 기다려줬습니다. 누구죠? 용서 언니? 네. 김용서 씨. 자, 복싸인 용서 언니는 그 세계에서 랭킹 몇인가요? 진짜 이거. 아직 좀... 미진님. 한번 제가 그거 스텝 한번 보여주시고 대답해 주실래요? 스텝 한번 보여주고. 자, 갑니다. 얘기해야 돼요? 칩! 원, 투, 쓱! 왜 웃으세요? 네, 뮤비 촬영 때도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뮤비 촬영 때 저는 되게 진지하게 배웠거든요. 원투 스팍 이제 이게 있는 말이에요. 근데 다들 제가 원투 스팍 하고 컷 이러면 다들 막 이렇게 웃더라고요. 언니 그것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있고 아 원투 훅 어퍼 살짝 이 살짝 이런 식. 저는 진지한데 살짝 반응이 좀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웃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언니가 볼자리 흔들려요. 근데 어쨌든 질문이 그게 아니라 네. 이제 랭킹이 몇이냐. 근데 네. 뮤비에서 보았듯이 제가 챔피언 벨트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시죠? 거기까지만 할게요.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그거 모조품이래요. 모조품. 그거 다 빌린 거 아니에요? 가짜. 어쨌든 저희가 별이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멤버들 추천해줬는데 네? 제일 자신있는 방귀 소리냐? 아, 진짜 궁금했습니다. 궁금했어요? 네, 뭐예요? 저는 저의 원픽은 상추. 탑3로 해주세요. 말하지 말고 그냥 해봐. 탑3로 해주세요. 탑3? 3부터. 탑3. 제 하위부터. 아이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떨거. 어? 떨거. 이게 떨거방구? 떨거방구 약간 아. 길게 늘어뜨리는 아. 알죠? 그러고 싶을 때 그러고 싶을 때 그게 돼? 자유적으로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아 이건 좀 화난 건가? 이건 좀 현실적이다. 이건 좀 약간 급해. 아 이거는 의자에 앉아서 방구 낄 때야. 빨리 끼고 가야 돼. 아, 어딘가. 어딘가는. 자, 그러면. 대망의. 맞아. 1위는? 제가 시원하진 않지만 소리를 좋아해요. 아. 궁금해. 궁금해요. 오케이. 이 소리입니다. 다들 막. 예. 이게 혹시 그 상추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팬심 잡으세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겨우 붙잡고. 근데 왜 하필 상추야? 왜 뭔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누가 썰을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맞아. 어떤 분이 토크쇼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자꾸 이렇게 똥방구를 하는데 상추 소리가 자꾸 약간 이렇게 펄럭이는 소리가 나. 네. 다들 막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맞아. 자, 여러분 팬심 잡으세요. 우리 이 얘기로 끝내는 거 아니죠? 우리 경험담이 아니에요. 네, 자, 빨리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 자, 다시 하시기. 자, 저예요. 저는 혜진 언니 엄마가 되셨는데 엄마처럼 좋은 말 한 번만 해주세요. 좋은 무대 감사해요. 좋은 말 잔소리 라는 또 가로표가 있네요. 자, 익명으로 또 요걸 이렇게 써주셨는데 남잔지 여잔지만 말해주세요. 그 민경이 아니잖아. 그래. 밥은 먹고 다니니? 어? 아이고, 엄마 속이 말이 아니다. 하여튼,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나가서 잘 살고 있나 모르겠다. 지면아 좀 기어 들어오고. 왜 이렇게 우리 배고? 엄마가 맛있는 밥은 못해줄지언정. 사랑은 줄 수 있어. 근데 왜 집을 나갔을까요? 엄마랑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러겠지. 괜찮아. 응원한다. 안 보이는 데서도. 나중에 한 30년 뒤에라도 꼭 집은 들어오고.
되게 자율적이네요. 어, 우리 난 자율적인가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랑해. 어, 안녕. 어, 아버님이신데? 사랑해. 쟤들 사랑해. 이거 아버님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새겨 듣겠습니다. 네. 자, 휘인 씨. 휘인 언니, 같이 사진 찍어도 돼요? 누구세요? 자, 아, 잠깐만. 차원요. 잠시만요. 왜요? 휘인이가 이분을 맞추면 근데 이미 손 들었어요. 맞아, 이미 손 들었어. 아, 그래? 이미 네. 다 버렸어. 저도 봤어요. 아, 그래? 언니가 맞추면 좋다. 아니, 엄청 들떠가지고. 언자! 어, 네, 언니가 맞추면 휘인이랑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야. 아니, 나는 못 봤어. 나는 야, 나 그러니까. 아니, 네. 아니야. 눈빛을 봐봐. 눈빛을 봐. 눈빛 누가 보내주세요. 신호를 보내주세요. 자, 눈빛 쏴주세요. 쏴주셔야 돼요. 쏴주셔야 돼요. 진짜요. 적극적으로 쏴주셔야 돼요. 적극적. 적극적. 적극적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쏴주십시오. 자.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 아, 알려주셨어요. 어, 우리 무무들이 착하네. 아, 진짜. 무무들이 어, 좀 놀랬습니다. 네. 누군데요? 하나, 둘, 셋. 저기 우리 보라색 후드 입으신 분. 예. 맞나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십시오. 이야. 오. Congratulations. 자, 사진 찍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 셋이 일단 모이세요. 네, 저 사은품을 준비했어요. 물이랑 네임펜. 어, 그거 혜진 씨 거 아니잖아요. 어? 왜 너 거인 척해? 네, 이 사은품 있어요. 사은품이에요. 네. 자, 그랬습니다. 자, 다음. 자, 수록곡 한 소절씩 불러주세요. 자, 불러주세요. 사랑해. 자, 수록곡. 제일 어떤 노래? 높은 부분이요. 꽤 많은데? 배럴했지. 뒤에 올라가도 되잖아요. 그냥. 어,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들려드릴게요. 어, 저, 거의 기억이 어디서? 저 노래가 거의 배럴하면 들려주세요. 뒤쪽 부분입니다. 그대로? 아. 가사가 기억이 안 나. 진짜. 그럼 어디 가고 싶으세요? 하이 텐션. 아. 가사 있는 걸로 다른 거 할게요. 배럴 할래요. 오케이. 하세요. 1, 2, 3, 4 I am feeling better. Isn't so much better without you. 왜 혼자 가나 그대로. 오, 예, 고마워. 사랑이란 말로 생각했어. 멍청이처럼 항상 내 맘에 들게 사랑을 홀로 작아게 난 네 맘은 취해 너 뒤고 난 뒤고 그때 왜 그랬을까. 너 좋아? 애가지간데 잘 불렀다. 네. 네. 뭐. 자, 그럼 별이 언니. 저는 이게 많더라고요. 뭔데요? 별이 언니, 휘인 언니. 어, 내가 읽게 되네. 오늘 가사 틀린 소감 말해주세요. 아, 진짜예요. 진짜. 혼내야 돼요. 혼내야 돼. 미쳤나 봐요. 미쳤어. 아니야, 미치지 않았어. 사람이란 완벽하지 않아. 실수를 하는 법이야. 혜진이가 실수를 많이 해. 실수하면서 크는 법이지. 그럼요. 그럼. 실패는 성실의 어머니. 그렇지. 실수가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는 법. 오케이. 그래서 혜진이가 이번에 엄마 했잖아. 아, 사람을 만들었나요? 근데 그 왜 틀리신 거죠? 잠을 많이 못 잤어. 잠도 많이 못 잤고. 아, 이거 되게
뭔가 핑계와 변명이 되겠지만 그럼 그만하세요. 네, 핑계와 변명이 돼요. 광고를 너무 많이 해서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저희가 멘탈이 좀 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네. 진짜 계속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아니 또 아침부터 또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방구 때가 조금 컸지. 그때 이제 그때 에너지를 많이 맞아요. 저 이제 방구 안 하려고 방구 안 해야 돼. 아 뭐야? 그건 안 돼요. 방구 때문에 지금 실수한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은 언니 생일날 한번 해줘요. 방구를? 네. 생일 기념으로 방구 걸고. 그때는 현실로 제일 좋을 때. 그때는 현실 방구로. 갑자기 껴? 진짜 껴보자. 진짜 껴보자. 뭐 이렇게? 어. 진짜 껴보자. 그걸로 음반을 그래서 그럼 우리도 낄게. 어 진짜? 어. 대답을 어떤 방구를 끼고 싶으세요? 제가 음악을 만들면. 그때 먹은 거에 따라서 틀릴 것 같아. 아 펜심. 펜심. 아 펜심. 그만. 여러분. 자 손 잡읍시다. 방금 아까 태우니까. 왜 타고. 여러분. 저희는 방구 같은 거 끼지 않아요. 저희는 있을 만한 거 먹어요. 와, 너무 큰 거짓말이다. 자, 어쨌든 휘인이는 틀린 소감이 어땠죠? 아, 저는 제가 원래 좀 잘 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원래 잘 안 틀리잖아요. 그냥 그렇진 않아. 이랬어, 방구. 근데 좀 아까 저도 이제 별현이 틀리는 거 듣고 살짝 이제 당황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원래 그래. 막 생각 멍 때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틀려서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뭐였더라? 도와볼 게인가? 지내볼 게인가? 맞아 헷갈려. 나도 보낼 게인가? 지울 게인가? 나도 멍때 아니 나는 뮤직뱅크 때 뭐였지? 하나 둘 붙잡고 있어 이거잖아요. 근데 나도 이제 헷갈리니까 하나 둘 내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곡가님 좀 아무렇지 않게 이게 가사 좀 헷갈려. 그러니까 왜 그럴 수 있어. 작사가님 이게 바로 피아로. 그럼 이게 바로 피아로. 아무렇지 않은 척. 피디도 오늘 오늘로서 더욱 완벽한 척. 엄마다. 엄마야 엄마 엄마. 자 여러분 왜요? 마지막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이번 안무 익히는데 총 며칠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얼마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 안 걸렸던 이유가 저희가 되게 급하게 준비를 해서 뮤직비디오 찍기 일주일 전? 그러니까 네 안무가 나왔어요. 안무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그냥 진짜 맨날 빡세게 했어요. 일주일간 진짜 뮤비 찍을 때까지 막 맨날 맨날 했죠. 시간 날 때마다 진짜 그냥 정신이 나갈 뻔했어요. 정말 진짜 생각할까? 아 솔직해. 아 근데 진짜 춤이 그러니까 이게 춤이 진짜 빡세거든요. 근데 이게 딱 하고 나니까 좀 온몸을 다 맞은 느낌? 맞아. 우리 첫날 그랬잖아. 하셨을 때. 아 진짜. 진짜 몸살도 오고 막 진짜 난리도 아니고. 식도가 말라. 맞아. 진짜 죽어가. 맞아. 그랬었는데. 하지만 그만큼 또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결과가 따르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무무들이 또 너무 좋아해 주셔서. 맞아요. 되게 그것만은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제가 불러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헤드셋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불편한지 몰랐어요. 진짜 여기 이쪽 여기를 엄청 눌러요. 타이는 수준. 저도 거기에 인이어도 같이 하니까 귀가 막 이렇게 접혔다가 막 이래서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귀가 수제비처럼 네. 살짝 맞아요. 여기 위에서는 누르고 안에서는 벌리려고 하니까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나봐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핸드 체질이 핸드 저희가 하지만 노무들이 원한다면 아니에요 언니. 그럼 나중에 여기 뮤지컬 많이 언니 배워봐라. 그럼 노무들이 언니 대머리를 원해요. 아빠 잠깐! 스탑! 내가 만약에 대머리가 된다면 첫 번째 신는다, 두 번째 가발.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언니 언니 하나 둘 셋 1번 신는다. 근데 대머리는 신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모를 신는 게 아닐 거야. 다른 사람 모는 모공 자체가 없잖아. 안 돼요? 그러니까 대머리가 안 되게 잘해야죠. 오케이. 오, 해소됐다. 네. 아, 해소됐다. 좋았어요. 자, 그러면. 재밌는 타임이었어요. 자, 모모들. 네.
어, 무무들 지친 거 아니죠? 아니요. 네.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5시. 와, 다 우리랑 똑같이, 저희랑 비슷하게 일어났네요. 어제 몇 시에 잤어요? 3시. 2시. 4시. 와, 뭐 있어요? 그 시간? 좀만 참으면 또 좋은 날들이 오늘처럼 올 거예요. 아까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정규인데 3주밖에 안 하냐고. 아, 원래는 사실은 2주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모르고 활동. 이제 짧고 굵게 하고 나는 하자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네. 사실 회사에서는 더 많이 하길 네. 원하시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이제 아 3주를 하자 그래도 해서 네. 아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긴 했는데 팬분들이 그렇게 원하실 줄 몰랐어요. 네. 이제 회사님께서 그리고 회사도 그렇고 팬분들이 되게 많이 아쉬워할 거다 그래서 너네 모습을 더 자주 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3주를 해보자 라고 하셔서 이제 3주의 결정이 된 거죠. 근데 3주가 짧은 거예요? 네. 그럼 몇 주를 원하세요? 한 달. 5주? 5주요? 한 달. 5주? 한 달.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2년에 한 번씩 공백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거 결정하자. 2년에 한 번인데 한 달. 이게 첫 번째. 2주 활동을 하는데 한 3개월에 한 번씩 나와요. 자, 1번 알려주면 들으세요. 자, 1번 소리 질러. 이제 2번 소리 질러. 2년은 심했다. 그렇죠. 2년은 너무 심했다. 그렇지. 네, 어쨌든 회사에서는 네. 아무런 잘못은 없다는 점. 네. 네. 그 점은 오히려 저희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는 네. 편이니까. 만약에 짧아지면 거의 저희의 의견일 거예요. 회사의 잘못은 없습니다. 이건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네. 그렇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첫 주 방송을 이렇게 쫙 했는데 팬분들이 진짜 너무 많이 와주셔서 응원을 해주시니까 이른 시간인데도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침에 막 하면은 좀 기운도 없고 원래 아침 되면은 좀 이렇게 표정도 없고 그렇잖아요. 좀 무기력하고 근데 정말 팬분들이 딱 계시면은 뭔가 기운을 더 받고 더 잘할 수 있는 뭔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또 활동도 같이 잘 나가 해보고 건강하게 저희 마무리를 또 지어봅시다. 이분이 3주긴 하지만 연말 소식도 있고 같이 이어지니까 또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죠. 연말까지 쭉 활동이 네. 이어지네. 네. 저희가 이제 또 볼 수 있는 날이 또 이렇게 며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있고 또 내년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헤어지는 거에 대해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이제 내일부터 또 시작이잖아요. 월요일이. 우리 그 얘기 왜 해요? 그러니까요. 이 말은 죄송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네 이제 다음 팬싸 다음 무대 다음 어디선가 만나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저녁 꼭 드세요. 감사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그럼 인사를 드려볼까요? 뭐 방구랑 뭐 이런 얘기는 좀 잊어주시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I said 마마무 마마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무들 무무들아 사랑한다. 무무들아 진짜 한우 뭐 사랑 캠페인 같았어요. 안녕. 마지막 포즈를 하나씩 지으면서 가볼까요? 1, 2, 3.
I'm sorry.